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부활하셔가지고 하신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신 말씀이 뭐냐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말지로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랬어요. 마가복음 16장 16절 17절 말씀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모든 권세를 다 회복하시고 아담이 하나님께 받은 모든 그 권세를 마귀한테 뺏겼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다 회복을 하셨잖아요. 마귀한테 시험해서 이기시고 다 회복하셨어요. 그런데 창세기에 보면은 최초에 아담한테 하나님이 뭘 줬냐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뭘로 했어요? 말씀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에 권세가 있어요. 권세. 그래서 아담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 그랬잖아요. 다스리는 권세를 줬잖아요. 하나님이. 그런데 아담이 호랑이 그러면 호랑이가 아아 이러고 호랑이가 아담이 다 이름을 줘줬단 말이에요. 이게 그 권세예요. 권세. 근데 그 권세가 이제 우리에게 줘줬어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회복을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입술로 무엇을 말하냐가 정말 중요해요. 이게 내가 부정적인 말을 하면 부정적인 열매가 맺는 거예요. 권세가 있다 그랬죠? 그리고 내가 축복된 말을 하면 축복의 열매가 맺어요. 엄청난 사실이에요 이게. 그래서 신명기 28장에 있잖아요.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고. 근데 그 복을 받는 앞에 전제 조건이 뭐냐면 그 명령을 따랐을 때 계명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의 명령을 따랐을 때 그런 거지 명령을 어길 때는 어째요? 어길 때는 저주받는 거야. 이제 또 그 밑에 쫙 나오잖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보험사갈 되며 강건하길 내가 강구하노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영혼이 잘된 같이 보험사갈 된다 그랬지 영혼이 빵떡같이 되면 범사는 꼬부라지게 되고 몸은 그냥 죽실하게 아프고 안 좋다 이 말이에요. 이제 거꾸로 하면 그게 이게 너무나 이 입술의 권세가 중요해요. 그래서 그 정말로 저는 저 여의도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했는데요. 우리 조용기 목사님은 절대 긍정이요. 절대 긍정. 그래서 너무나 거기에서 제가 진짜 그 신앙생활을 처음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머리에 딱 박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아무리 내가 지금 힘들어도 내가 지금 부도날 이기에 있어도 부정적인 말을 안 해요. 절대. 왜?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1분 1초를 놓고 역사하신다. 조용기 목사님 이제 말씀 쫙 하면서 이제 막 하는 거예요.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기도를 해요. 이제 기도하면 하나님이 더 해결하셔요. 놀랍죠? 구역예배, 조예배, 단합예배, 기도원 쫙 일주일에 예배가 엄청 많아. 조장은 더 많아 이제. 그러면 장사는 언제 해? 내가 이제 옷 장사를 했는데 장사는 언제 하냐고. 그래도 뭐예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 그거를 구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라 그거를 구했으니까 이제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죠. 그리고 아무튼 목사님이 선포한 대로 그냥 시킨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갔다 오면요 그 매장 앞에 쫙 앉아 있어요 다. 그래가지고 하루에 한 50명이 와서 팔아야 될 물건을 다섯 사람이 다 사가버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셔요 안 계셔요? 살아계셔요. 너무너무 놀라워요. 이게 저는요 이 7년이란 시간 동안 저희 어머니는 학교 갔다 오면 맨 군만 했어요. 굿. 딩동댕동 딩동댕동 맨 군만 하고 저희 아버지는 산에 가서 제사만 지내고 그런 집안이었어요 저희가. 근데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제 예수님 믿으셨는데 네, 저희 남동생은 이제 목사님이고 그런데 이제 저희 남동생이 이제 호남 신학교를 가야 되는데 이제 뭐야 안 보내주는 거예요 우리 아버님이. 그래서 막 때리고 막 그래요. 교회 가면요 아무튼 그날은 맞아요. 되게 맞아 뒤에. 근데 우리 아버님이 달리기를 못하지만 도륙개 자르라고 있어요. 긴 거 콩 이렇게 콩 치는 거. 그런데 그 콩 치는 걸로 내가 막 달려가잖아요. 그냥 한 대 때리면 난 딱 맞아버려 여기가. 하도 기니까. 교회 가면. 그래서 교회를 가가지고 이제 혼나면 그 밀 베우고 이제 보리 타작하고 그 보리대 이렇게 쌓아놓은 거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이렇게 뽑아요. 뽑으면 구멍이 나오잖아요. 그 구멍 속에 내가 똑 들어가갖고 또 이렇게 딱 막어.
거기서 잠자. 가지고 막 나를 불러 이제 나 혼내려고 이제 부르는데 안 나가. 난 절대 안 나가. 그래서 밤에 밤쯤 돼서 이제 나가요. 그래서 한 번 잡히면 그냥 엄청 맞아버려요. 그런 우리 아버님인데요. 아버님이 이제 술을 대병을 드셔요. 대병. 엄청나게 술을 많이 드셔요. 많이 드시고 쓸개가 이제 녹으셔버렸어요. 그래서 서울대학병원에서 수술을 하셨는데 아버님이 이제 나중에는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을 믿었는데 이제 회개가 안 돼서 이제 서울대학병원에 나오셔가지고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약을 드셨어요. 약을 드셨으니까 그게 뭐예요? 자살이잖아요. 자살. 약 드셨으니까. 약 많이 먹어도 자살이에요. 근데 이제 병원에 전대병원에 가가지고 이제 그 세척하려고 그러는데 이미 이제 늦어버린 거예요. 쓸개가 다 녹아본 거예요. 이제 그래가지고 지옥에 가셨어요. 저희 아버님이. 그래서 지옥에 가셨는데 오늘은 또 지옥 얘기가 나와버리네. 지옥에 가셨는데 뭔 죄가 해결이 안 됐냐면 우상 숭배하고 자살한 죄. 제일 강해요. 그게 우상 숭배 자살한 죄. 근데 우상 숭배 죄는요 죄 중에서도 너무나 강하게 다루셔 하나님이. 그래가지고 그 천국에 오른쪽 왼쪽이 있어요. 오른쪽에 그 천국의 황금 다리에서 바라보면 끝도 없는 들판이 있어요. 검은 들판이 쫙 있어요. 근데 그 밑에 보면은요 시뻘거다 못해서 시퍼래요. 불이 그 시퍼런 불이 타오르는 데가 있어요. 근데 거기가 우상 숭배자하고 자살한 자 두 개만 딱 지옥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예수님이 거기를 딱 데리고 가는 거예요. 이제 오늘 지옥이 나와버렸어. 데리고 가는데 거기서 이제 예수님이 황금다리에서 나를 그 지옥을 딱 이렇게 내려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딱 했는데 조금 있으니까 어째 낯익은 음성이 들려요. 그러면서 내가 너무너무 고통스럽다. 그런데 나를 이렇게 안다는 거잖아요. 형체를 알아볼 수가 없어요. 너무 이그러지고 너무나 처참한 그거를 보면요. 형체를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나왔어요. 예수님이 이제 허락을 하시니까 나왔죠. 이제 불꽃이 막 거기까지 타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여기서 꺼내줄 자는 아무도 없단다. 나를 여기서 꺼내줄 자는 아무도 없단다. 아무도 없단다. 그런데 그 안에 있는 모든 자살한 자들이 통곡을 하는데요. 팍 우는 거예요. 통곡하고. 자기 그 남편이 만약에 남편 때문에 자살했으면 남편을 욕을 하고 막 이를 드득드득 갈고 막 불꽃 속에서 막 그렇게 통곡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우리 아버님이 근데 내가 거기 주저앉아가지고 얼마나 울어버렸어요. 얼마나. 너무나 너무나 슬프고 내가 40일 철야 기도를 하면서 그 저희 집이 용광이거든요. 그래서 그 7년이란 시간 동안 내가 40일 철야 기도하고 또 영광에 가서 전도하고 또 올라오고 또 철야 기도하고 내려가 전도하고 그랬어요. 제가 그랬는데 그렇게 전도를 한 아버님이 지옥에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건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얼마나 울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일어날 줄을 몰랐어요. 근데 불꽃이 나에게 튀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딱 보듬고 탁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면서 너희 아버님의 그 일은 너무나 마음이 아프지만 나도 어떻게 할 수 없단다. 그리고 물 한 모금도 줄 수가 없단다. 그래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그 지옥을 보고 와서는요. 제가 한동안은요. 눈을 감을 수가 없었어요. 집에 와서 눈을 감고 누워있으면 그 광경이 보이는 거예요. 밥을 먹으려도 그게 또 보이는 거예요. 너무나 괴로웠어요. 너무나. 그것이. 그래서 왜 내게 이것을 보여준 줄 아느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니까 이 책에 기록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자살하고 우상 숭배한 모든 자들이 이것을 볼 수 있도록 책에 기록하고 간증할 때 반드시 이 말을 하거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진짜 보고서요. 또 이제 거기 우상 숭배자가 있는 그 지옥은요. 처참해버려요. 어떠냐면 그 시뻘건 불꽃송이 속에 그 어마어마한 그 넓은 그 들판의 불구덩이 속에 가운데가 묘가 있어. 묘. 묘가 뭐냐면은 돌이야. 돌. 돌인데 시뻘겋게 달아오른 불.
불덩어리 돌. 그 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묘에서 그 하는 행동 그대로 그 두꺼비 같이 다 이그러져 버렸어, 사람이. 형체도 알아볼 수도 없어요. 다 이런 데도 알아보고 꼭 두꺼비 같아요. 이렇게 이렇게 기어서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가지고 그 꼭대기 올라가서 묘동에 가서 자기가 묘에다 이렇게 절한 것처럼 넙죽 절을 해요, 거기서. 그러면 다시 그 불로 떨어져요. 그리고 다시 올라가서 또 절하고 떨어지고 떨어지고. 영원토록 그걸 한다 그래요. 영원토록. 우상 숭배자는. 너무너무 끔찍해버려요. 끔찍해. 그리고 올라갈 그 힘도 없고, 이렇게 흔들흔들 꼭 그 두꺼비 봤잖아요. 두꺼비 이렇게 넓적해가지고 있는 개구리 같은 그런 형상. 그 형상이 어디가 있냐면, 홈플러스에 가니까 있더라고요. 홈플러스에. 그 죽순에 이렇게 딱 이렇게 올라가더만요. 개구리 같이. 두꺼비. 똑같아요. 마귀가 어떻게 그렇게 아는지 몰라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 이제 아이들 키우신 분은 지옥에 이제 그, 저기 뭐 마귀가 어떠냐면 형상이 제가 이제 어제 여기 밤에서 이제 제가 저 유아실에서 이제 제가 밤에 철야를 했어요. 내가 밤에 여기서. 아, 하는데 그 제가 그 지옥에서 보고 왔잖아요. 그 형상을. 이 미키마우스 있잖아요. 미키마우스. 마귀가 미키마우스예요. 근데 이제 이쁘게 해갖고 이제 미국에 이제 쥐잖아요. 그게 쥐.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서 그 미키마우스 옷이 비싸게 팔잖아요. 왜 애기들은. 그게 뭐 메이커라나 어쩌라나. 그런데 그 지옥에 그 마귀가 지옥 문에 지키는 마귀가 미키마우스예요. 이 표현을 그렇게 했을 뿐이죠. 이제 뭐 리본을 달고 이렇게 이쁘게 하니까 그렇지. 시커먼 그 미키마우스 그, 형체예요. 마귀가. 똑같아요. 머리 달리고 여기 그 뭐야 동그란 거 리본 이렇게 깃대기 이렇게 했고 똑같아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아 그래서 내가 우리 그 손녀가 있거든요. 그래서 미키마우스 옷 입히지 말라고 내가 그랬어요. 근데 그 지옥에 이제 거기는 이제 오른쪽 이제 왼쪽에 지옥이 있습니다. 왼쪽에 지옥이 있는데 예수님이 천국에서 이제 천국에 이제 그 구름 위에를 올라갔어요. 주님이 구름 위에 올라가서 올라오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구름을 위에로 올라갔어요. 근데 천국의 구름은 타고 다니는 거라겠죠. 천국의 구름을 타면서 천국을 돌았어요. 천국이 어마어마하게 높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엄청 귀한 존재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모든 천사가 우리를 다 시중 들어요. 너무나 우리는 귀하고 천국에는 이런 그 집 이런 따닥따닥한 이런 수준이야. 여기 동네는 완전히 그냥 따닥따닥 아주 건물만 이렇게 올라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거기는요 그 집 하나가 이렇게 딱 있잖아요. 그러면 멀찌감치 이렇게 날아가가지고 또 거가 집이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천국이 높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구름을 이제 위에로 주님이 뱅뱅뱅 도는 거예요. 구름을 타고 천국을. 그래서 주님이 뭐라면 네가 구름을 좋아하지 않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구름인데 그 구름은 이제 타고 다니는 거잖아요. 여기 하늘에 있는 거는 수증기 구름이고. 그래가지고 그 구름을 타고 막 날아다녔어요. 그래서 내가 구름을 이렇게 막 만져봤어요. 근데 뽀송뽀송하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 뭐 애기들 많아 뭐 손오공인가 뭔가 뭐 막 타고 다니더만요. 그래서 이제 그 주님이 그 구름을 타고 이제 막 천국을 이렇게 뺑뺑 도는데 그 천국에 이제 오른쪽 아까 오른쪽이죠? 왼쪽에는 어떻게 있냐면 지옥이 아래가 있어요. 아래 지옥이 있는데 거기에는 천국이 이렇게 여기가 이렇게 있죠? 그러면 아래 지옥이 여기까지 있는데 내가 이 천국 문까지 가는데 마귀가 거기까지 따로 와요. 어떤 생각을 하는가 그거를 마귀는 딱 왜 그 연속극에 보니까 무슨 그 지옥이라든가 뭐 연속극이 있대요. 그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뭐 세상 살기 싫어 죽겠어 막 그러면 나 불렀어 하고 서인국인가가 누가가 딱 가더만요 거기를. 그 연속극이 있었죠. 그것처럼 마귀가요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가 그거를 이제 그 천국 입구까지 따로 와요. 마귀가 그래가지고 천국 입구에 딱 있는데 이제 천국을 안으로 들어가면 그때서 마귀가 포기하고 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마귀는 끈질겨요. 그런데 그 마귀가 그 아래가 지옥인데 지옥이 뭐냐면 내가 저기 터미널이 왔잖아요. 터미널이 있어요. 지옥의 터미널.
시외버스 터미널처럼 지옥의 터널이 있어요. 거기 터미널이에요, 거기가. 그래가지고 모든 이 지상에 있는 죽은 사람들이 이제 그 자살하고 우상 숭배한 사람만 분류해서 그리 가고 일이 다 떨어져요. 일이 떨어지면은 마귀가 그 사람을 떨어지자마자 딱 잡아요. 그 사람이 무슨 죄를 져가지고 온지 다 알아요, 마귀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디 형벌에 들어가야 된다는 걸 딱 알아요. 그래서 거기다 다 쳐넣어요, 이렇게. 막 쳐넣는데, 이제 첫 번째, 이제 그, 저기, 마귀가 집어넣은 그, 내가 어디냐면은, 진흙탕. 진흙탕이 부글부글 끓어요, 진흙탕이. 진흙탕이 부글부글 끓는데, 위에서는 그 열기가 쪼여요, 거기를 쪼여. 막 쪼여. 근데 그 안에는, 남자 여자가 둘이가 딱 있어요. 옷을 벗고 있는 거예요. 옷을 벗고. 근데 얼굴은 용이에요. 용. 그런데 꼬리는 구랭이에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칭칭 감아요. 칭칭 감아고 그 진흙탕 속으로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숨을 쉴 수도 없고 새파래가지고 새파랗다 못해 아주 그냥 익어버리죠. 다 익어버리죠. 이 살이 익어버리지만 죽지를 않아요. 절대로. 고통만 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그 미끄럽잖아요. 진흙이니까. 빠져서 나가잖아요. 그럼 그 긴 꼬리로 다시 탁 채가지고 또 딱 갖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지옥에다, 아, 그 진흙탕에다 또 집어넣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어떤 사람이 오냐면은 자기 그 남편하고 아내가 있어요. 자기 남편하고 아내가. 그런데 자기 남편하고 아내가 있는데 그 같이 살고 있으면서도 테레비를 보면서 배용준이 나오면 아 멋있다 그리고 막 이렇게 보이고요. 또 이제 남편은 김지미가 나오면 야 이쁘다 그리고 이렇게 보잖아요. 둘이 다가 그 간음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간음.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좀 놀랐어요. 그런데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이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대화를 하실 때 내게 남편이 다섯이 있는데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 아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네가 남편이 여섯 아니라 열이 있을지라도 그 열 번째 남편을 네가 뜨겁게 지금 사랑한다면 너는 남편 열 번째 얻은 여자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주님은 주님의 보혈로 싹 씻어준다겠죠. 그러니까 그 남편을 정말 예수님 안에서 뜨겁게 사랑하면 그 여인은 처음 남편을 만나서 사랑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 주님을 배신하지 않았어. 그런데 남편이 있는데 그 남편을 놔두고 내가 다른 생각을 한다든가 그런 범죄를 하면은 주님을 배신하는 행위야. 그러니까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걸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런 죄를 범한 자가 가는 지옥이 거기예요. 무섭죠? 회개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왜 우리는 이 땅에 살기 때문에 죄를 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죄 가운데 살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이걸 다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뭘 원하시냐? 고백.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백할 때 다시 우리 주님이 성령으로 임재를 하시거든요. 고백을 안 하면 오실 수가 없어요. 이 마음판에 기경이 안 되기 때문에 성령님이 들어오실 수가 없다고 이 바탕에. 만약에 막 여기다가 성령님 들어오시옵소서 막 하고 담배를 막 펴봐요. 아 성령님 뭐 민방공 훈련을 시킬 거 있어요? 연기가 막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막 성령님이 괴롭죠. 그처럼 이 성령님이 들어오시기 위해서는 회개를 해야 돼요. 그래야 성령님이 들어오시면 그 죄를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죄를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라는 통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걸 다 이루어 놓으셔서 회개라는 통로를 통해서 우리 주님을 영접하실 수 있도록 성령님을. 그러니까 그 진흙탕 속에 그 고통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지금 남편이 어떤 처지에 있든 예수를 믿든 안 믿든 함께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셨으면 재혼을 하셨든 어쨌든 간에 그 남편을 예수님 안에서 뜨겁게 사랑하셔야 돼요. 주님이 보고 계신다 생각하고 그분을 뜨겁게 사랑하셔야 돼. 근데 이분이, 이렇게 막 함부로 남편을 여기고 이러면요. 주님을 함부로 여긴 거랑 똑같은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서 와서 내가 주님 앞에 신앙 고백을 하고 기도를 한다? 이거는 가소롭다는 거예요. 주님 표현이 가소롭다고요. 가소롭다.
너무 우리 주님은요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그 지옥, 그 지옥에 그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는 그 어디가 있냐면 위에서 떨어져요. 위에서 떨어지는데 그 온 산에 소나무가 다 시커매요. 거기는 지옥은. 그래가지고 온 산에 그 소나무가 전부 다 이렇게 시커먼 소나무에다 이 그 미키마우스 같은 그 마귀들이 다 잡아가지고 거꾸로 매달려요. 거꾸로 매달려가지고 이 장어 껍질처럼 껍질을 벗겨 사람을 끔찍해 버려요. 이 거꾸로 매달려가지고 껍질을 쫙 벗겨요. 벗기면 구렁이가 지옥은요 구렁이 지렁이 뱀 아니 그렇게 많은 구렁이 지렁이 뱀밖에 없어요. 지옥은 불구덩이하고 그래가지고 그 뱀 구렁이가 이 사람 귓구멍으로 들어갔다 입구멍으로 나오고 콧구멍 눈구멍 막 엄청나게 괴롭혀요. 몸을 괴롭혀요. 그 껍질 벗긴 사람 몸을. 그래서 이렇게 괴롭히고 고통받는 사람은 주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예수를 어정쩡하게 믿으니까 예수를 믿으면서 뜰신앙 그러니까 이 성소에 들어가지 않고 교회 뜰만 받고 다닌다는 거예요. 예수를 어정쩡하게 믿어가지고 구원의 확신이 없는 자가 결국은 이 지옥의 동굴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참하게 저렇게 고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비명 소리가 이루 말할 수 없고 위에서 떨어지는 그 저기는요 낙엽이 떨어진 것처럼 떨어져요. 우수수수수수 우수수수수수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은 사람이 떨려. 근데 주님은 거기서 이제 우셔요. 우셔. 우시면서 내 백성 나의 핏값으로 산 내 백성 내 백성이 낙엽처럼 떨어지는구나. 내 백성이 낙엽처럼 떨어지는구나. 나의 귀한 종들은 뭐하고 있는가. 내 귀한 종들아 내 백성을 안고 기다리거라. 내 백성을 위로하거라. 내 백성을 정말로 그 주님이 그 안타까운 음성 진짜 그러면서 막 우셔요. 우시면서 어서 가서 누가 전해줄까 누가 전해줄고 이 소리를 누가 전해줄고 막 그러면서 막 주님이 그렇게 막 우시면서 막 그렇게 하세요. 너무너무 주님은요 많이 우셔요 진짜. 그래서 제가 책을 쓰면서도 눈물이 앞을 가려가지고 이 책을 쓰면서 어떻게 글을 쓸 수가 없었어요. 너무나 눈물이 흘리니까 은혜가 임해도 눈물이 흘리고 주님이 슬퍼해도 눈물이 흘리고 너무나 눈물이 흘려서 이 책을 이렇게 쓰는데 한자 한자 적어갈 때 이 책에다는 하나님께서 그 성령의 그 뭐야 여기다가 저기를 했어요. 감동을 넣었어요. 성부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책을 쓸 때 멈추라 그랬어요. 이 책을. 그래서 책을 멈췄는데 이 책에는 성령의 감동 감화를 넣어서 기록해야 되느니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감화 감동을 넣어서 기록한 책인데 이 전국에서 이제 전화가 와요. 저에게 전화가 이제 책을 읽은 사람들이 전화가 오는데 어떤 분은 이 책을 길에서 이렇게 폈대요. 책을 폈는데 길에서부터 집에 갈 때까지 눈물이 흘려가지고 책을 볼 수도 없고 눈물이 그냥 비가 내렸대요. 비가. 너무나 눈물이 흘려가. 그래서 왜 이런 일이 있을까 그래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자기가 전화했다는 거예요. 나한테. 그래서 이 책을 열자마자 눈물이 흘렸다는 거야. 막 하늘에서 비가 내린 것처럼. 그래가지고 그분이 권사님인데요. 하루에 그분은 거의 한 10시간씩 기도한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엄청 은혜를 받았대요. 그래가지고 하나하나 이 책을 보면서 회개 기도를 그렇게 했대요. 그래가지고 회개 기도를 그렇게 한대요. 근데 다 이 책을 읽고요. 이 책에 있는 게 이제 주님이 쓰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대로 지금 그 훈련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다. 저한테만 한 게 아니고 여러분에게 주는 거예요. 이게 다. 이름만 저를 넣지 똑같아요.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책을 통해서 주님이 그 메시지를 듣고 여러분이 이 말씀대로 순종을 하고 이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이렇게 하시면요. 역사가 일어나요.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기록을 하셔서 우리 주님이 직접 전도를 하시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제 두 권의 책이 또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주님이 그 다른 책은 더 천국의 디테일한 거를 전부 아주 다 드러나게 해가지고 쓸 것이라고 이제 기름 준비를 할 준비를 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기도를 이제 많이 늘려야 된다는 게 그거거든요. 기도를 많이 늘려야 돼요. 근데 정말로 이 주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 그러니까 이렇게라도 해서 주님이 복음을 전하지를 않으니까 주님이 직접 이제 전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이 이제 감옥에도 가고 정신병원에도 가고 막 다 가요. 이 책이 어디든지 사람들이 사가지고 가가지고 전도를 합니다. 이 책을 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이제 지옥에 그 이제 그 장어 껍질 같이 쫙 벗겼잖아요. 벗겨가지고 이제 근데 구원의 확신이 없는 자가 그거 간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어디냐면 이제 그 산인데요. 바위가 쫙 있어요. 산 속에. 근데 그 바위가 뜨거워요. 뜨거운데 거기에는 이 어른들은 없어요. 어른들은 없고 누가 있냐면 아프리카 어린이들. 아프리카 어린이들이 우리 주님이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는 아프리카 어린이들은 태어나서 예수님을 접해보지도 못했고 굶어서 죽은 거다. 굶어서. 굶어서 죽은 거기 때문에 너희가 지금 그 여유 있을 때 우리가 왜 음식물 쓰레기가 왜 북한 주민들이 먹을 식량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버리는 것들이. 그것처럼 우리가 차고 넘치잖아요. 근데 아프리카 그 어린이들이 우리 발 씻은 물을 먹고 살아요. 그 정도로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선교를 하라고. 선교. 이게 지금 나눌 때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제 지금 너무나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너무 어렵잖아요. 이게 더 고통을 많이 받는 거죠. 지금 어린아이들이 많이 죽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린아이들이 지옥을 오긴 왔는데 불에다 안 넣어요. 안 넣고 그 뜨거운 바위 위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헐떡이고 있어요. 너무나 비참하죠. 그래서 그 어린아이들이 거기 있고요. 또 어떤 데가 있냐면은 그 화산이 일본의 화산이 폭발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화산 같은 그런 불구덩이 속에 그 속에는요. 지렁이 구렁이 뱀, 지렁이 구렁이 뱀 가득 차 있어요. 가득 차 있는데 그 불이 타고 있어요. 불이 타고 있는데 그 속에 어떻게 있냐면 남자 여자가 그 속에서 그 마귀가 그 채찍을 들고 살을 때려요. 채찍을 계속 때리면 살점이 딱 떨어져 버리잖아요. 살점이 떨어지면 그 살점이 또 이렇게 떨어지면 재생이 돼 버려요. 다시. 그래가지고 고통만 받는 거예요. 고통만 받는데 거기서 소리 지르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소리. 지옥에는요 아우성 소리밖에 없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예수를 잘 믿을 걸. 껄껄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지금 이 살아있다는 거, 이 정말 이렇게 육신의 옷을 입고 있다는 거, 이거 지금 행복한 거예요. 지금 우리는 회개할 기회가 있잖아요. 근데 정말로 그 아까 그 저기 뭐 자살한 사람의 그 지옥에 거기 가니까요 젊은 청년이에요. 이 청년은 그 강남에서 수학학원을 운영했어요. 수학학원. 그러니까 그 저 명문대 나와가지고 수학학원 원장을 한 거예요. 그런데 수학학원을 했는데 자살을 했어요. 그 청년이 자살을 했는데 이 청년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주님이 이제 시간을 준 거죠. 나와가지고 뭐라 했냐면 저기요 그래요. 이제 저를 뭐 어떻게 부를 수가 없으니까 저기요 제가요 동생이 하나 있거든요. 지금 그 동생이 독일에 뭐 유학하고 있는 동생이 하나 있대요. 동생이 하나 있는데요. 그 동생이 자기 엄마도 자살했고 자기도 자살했고. 그러니까 동생이 하나 남은 거야 이제. 동생이 하나 있는데요. 그 동생에게 꼭 예수님 믿으라고 좀 전해줄 수 있어요. 정말 여기 오지 않게 좀 해주세요. 그러면서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다고 내가 알았다 그랬어요. 제가 아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았다 그랬어요. 그래갖고 기도하고 제가 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정말로요 거기는요 껄껄밖에 없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예수를 잘 믿을 걸. 근데 정말로 우리가 누가복음 18장에 있잖아요. 부자와 나사로. 그 부자와 나사로 거기 보면은요 그 나사로의 손에 손끝에 물 한 모금만 찍어서 자기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했잖아요. 그 정도로 지옥은 물 한 모금에 허용이 안 돼요. 예수님 살려주세요. 예수님이 거기 갔잖아요. 저랑. 예수님 살려주세요. 예수님 살려주세요. 예수님 저가 가면요. 예수님 다 믿게 하고 예수님 살려주세요. 한 번만 살려주세요. 한 번만 기회 주세요. 막 이미 때는 늦었다. 절대 거기는요. 허용할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무서워요. 지금 여기 있을 때 우리가 육신의 옷을 입고 있을 때 여러분 중요합니다. 이 육신의 생명이 우리는 언제 갈지 아무도 몰라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밤에 내가 죽을 것처럼 살아야 돼. 오늘 밤에 마지막이다.
그러니까 오늘 밤의 마지막이라는 게 뭐냐면 오늘 밤에 내가 잠자리에 들기 전에 오늘에 있었던 죄 이거를 청산하고 주무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오늘 죽을 것처럼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내가 누구를 만나서 그 사람한테 눈이라도 흘겼다면 그것까지라도 다 해결하셔야 돼. 고백한 거 쉽지 않잖아요. 어렵지 않잖아요. 고백을 하시고 예수님 내 이 속에 있는 이 문을 다 열으셔야 돼. 예수님 앞에 이거를 다 각을 떠서 내 보여야 돼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각을 뜨려고 그랬잖아요. 모리아산에서. 각을 떠서 내 보여야 돼요. 다. 예수님이 그러면 그거를 들으셔요. 진심인지 거짓인지 예수님은 너무너무 잘합니다. 이게 우리가 얼마나 육신의 이 옷을 입고 있다는 사실이 놀라운 거예요. 이게 이 옷을 입고 있을 때 여러분이 철저하게 다 회개하시고 우상 숭배한 거 이런 거요. 도매급으로 절대 안 됩니다. 내가 거기서 절을 했고 매달 며칠 날 했고 또 했고 다 입으로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럼 도매급으로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 1월달부터 9월달까지 지은 죄 알고 짓고 모르고 지은 죄 다 용서해 주세요. 딱 넘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그 사람들은 회개라는 걸 이 얘기를 들어보지 못했으니까 안 한 거죠. 못 한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이 떨어져요. 지옥에. 근데 그냥 다닌 거예요. 교회만. 목사님 설교하면 아예 그런가 보다. 그리고 또 가서 세상에 가서 놀고 또 적당히 또 하고 또 예수 믿고 교회 와서 또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죽을 줄 알았어요. 항상 살 줄 알았지. 나이가 많아서만 죽는 줄 알지만 그게 아닙니다. 정말로 언제 갈지 몰라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오늘 죽을 것처럼 회개기도 하시고 잠자리에 드셔야 됩니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뭐가 있냐면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지옥에 이제 그 이렇게 보면은 사람들이 이제 터널 속에 이렇게 쭉 이렇게 가잖아요. 터널 가는데 그 터널 속에 마귀들이 엄청 마귀들이 많아요. 마귀들이 이렇게 이 뭐랄까 공포 자체예요. 그 공포 자체 그 터널에는. 근데 이제 군데군데 그 죄대로 다 가잖아요. 무슨 죄를 짓는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이렇게 사람을 칼로 찔러갖고만이 살인이 아닙니다. 살인. 그래서 이 십계명이 있잖아요. 십계명. 십계명이 있는데 십계명에 보면은 아래 계명하고 위에 계명이 있어요. 5계명씩 나눠졌잖아요. 근데 아래 계명에 보면은 뭐 있냐면은 그 도적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게 키포인트예요. 근데 살인은 뭐냐? 이 미워한 거의 살인이에요. 용서 못한 거 있잖아요. 사람을. 막 그 용서를 해야 돼. 용서 못하고 미워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말을 막 물어내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물어내는 거. 그런 거. 이게 사람을 죽이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을 세워놓고 막 죽이잖아요. 말로. 이제 학교에 가면 말을 왕따 시키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것도. 살인이에요. 살인. 그러니까 그런 살인한 거. 그런 것이 정말로요. 그 계명 중에 딱 계명에 의한 여러분이 이렇게 회개를 해야 돼요. 내가 어렸을 때부터 딱 행위로서 지은 죄 이것만이 죄가 아니고 그거는 죄의 열매. 열매는 가을 되면 도로 나와. 그런 게 독사풀이 있잖아요. 독사풀이 다 이렇게 겨울 되면 없어지잖아요. 봄 되면 또 논을 갈잖아요. 딱 뒤집으면 파랗게 올라오잖아요. 똑같아요. 여러분도 그 회개가 안 되면 그거는 열매야. 열매. 열매. 근데 그 진짜 회개는 뭐예요? 계명에 의한 회개를 해야 돼. 내가 살인한 거 그걸 회개하셔야 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거 다 낱낱이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뭐냐 또 살인한 거 도적질하고 거짓 증거한 거. 거짓 증거한 거 있어요. 거짓 증거는 뭐냐면 여러분이 거짓말한 거 있잖아요. 엄마가 이렇게 하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엄마가 하라까지도 안 했는데, 선의의 거짓말이라고 했죠. 하얀 거짓말이라고. 그런 거짓말도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전도를 해요. 전도를 하는데, 성경 말씀이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랬는데, 믿는 자는 그냥 좋대, 어쨌든. 이렇게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애곡하시면 거짓 증거가 돼요. 이게 주로 이제 거짓 증거에는 이제 그 목회자님들이 많이 이제 걸려요. 거짓 증거. 왜냐면 그분들은 이제 이렇게 책을 쓰잖아요. 책을. 책을 이제 설교하시고 책을 많이 쓰잖아요. 유명하신 분들이. 책을 썼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의도가 아니고 하늘나라로 말씀을 풀어주셨는데 예수님은 다 하늘나라를 말씀하셨지 이 땅의 것을 안 했거든요. 그런데 이 수많은 목회자들이 이 성경 말씀을 이 땅의 걸로 다 풀어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계셔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이 말씀을 푸시는데 인기도 좋고 말씀을 들으면 엄청 은혜도 되고 그래요. 근데 그거를 이 땅의 것으로 다 푼다 그래요. 이제 하나님께서 주님이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아니 주님 그 말씀은 너무나 은혜되고 그러는데 아 주님은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니다 그래요. 받아 써보라 그래요 저한테. 그래서 저희가 받아 썼어요. 그랬더니 그는 상어의 입을 가졌다 딱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쫙 쓰시는 거 주님 말씀하시는 거. 그래서 제가 기록을 다 했어요. 기록을 다 하고서는 그분의 이제 설교가 어떻게 된가 설교에 저 설교하는 거에서는 저 속에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설교를 하는 메시지를 잘 들어보거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계속 들었어요 설교를. 근데 나는 은혜스럽더라고요 엄청. 말씀을 잘 풀이해주고 이러니까 은혜스러운데 근데 주님이 왜 나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아니, 나는 안 믿어지더라고요. 주님이 이제 침묵하시고 계시는 거죠. 근데 어느 날 이제 그게 딱 오더라고요. 그게 이 땅의 것으로 딱 푸는 것이 딱 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 이거였구나. 아 진짜 주님이 말씀한 게 맞네요. 그러니까 인자 다 믿느냐고 이제 이렇게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전부 이 땅의 걸로 풀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들을 때는 혹하고 엄청 사람들이 많이 와요. 부흥이 되고 막. 그런데 결국은 뭐예요? 거기는 쭉정이만 모이는 거죠. 정말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쨌어요? 짝이 있고 1.1핵도 변함이 없다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한 개도 틀린 게 없어요. 이 말씀은요 그대로 읽으시고 그대로 전도도 그대로 하셔야 돼. 여기다 빼거나 더하면 뭐 한다겠어요? 빼거나 더하면 안 된다겠잖아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나라는 뭐예요? 성경대로 있어요. 성경대로. 그래서 성경대로 돼 있기 때문에 빼거나 더하면은 저주를 받는 거예요. 저주를. 그러니까 이단들이 결국은 망한 거예요. 뭐냐? 저주를 받는 거예요. 이단은 빼고 넣고 막 글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막 함부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좀 성도님이 없고 더디 갈지라도 바르게 여기 말씀 목사님처럼 바르게 말씀을 가르치고 바르게 훈련시키고 이거를 우리 주님 보고 계세요. 보고 계시고 어느 날 교회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보고 계시는 거예요. 다 교회마다요 점수를 매겨 점수. 중요해요. 우리 주님이 안 보시는 게 아니에요. 점수. 어떤 성도는 기도를 하루에 얼마. 천사가 다 쓴다니까요. 한 사람 앞에 두 천사가 따라다녀요. 하나는 보고하는 천사, 하나는 기록하는 천사. 그러니까 어떤 집사는 교회에 와서 10분 기도하고 갔음. 오늘. 몇 년도 몇 월 며칠. 딱 그래요. 그리고 어떤 집사는 집에서 남편하고 얘기하면서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가서 싸웠음. 다 기록으로 해요. 다 기록. 그러니까 그 다투고 이런 거 이제 거기서 회개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생명력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가 막힌 거죠. 제가 엄청난 해결을 했다 그랬잖아요. 천국의 입구에서. 그게 생명력의 기록이 됐으니까 지워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천국을 못 들어가요. 그래서 그렇게 회개기도가 된 거예요. 회개기도 하고 생명수 물러붓고 예복을 입고 경배하고 우리 주님이 주님 경배합니다. 음흠. 주님은 음흠이요. 그냥 앉으셔서 그냥 저 보좌에서 음흠. 또 가서 회개기도 하고 주님 힘드냐? 괜찮습니다, 주님. 너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느니라. 딱 그래요. 그러니까 정말로 이게 진짜 생명력에 기록된 것들을 다 지우셔야 돼. 내 죄가 뭐가 지금 회개가 안 돼 있는지 우리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우리가 방언 기도하고 성령으로 기도할 때 이게 다 지워지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는 모르지만 성령이
기도를 시켜가지고 나는 알아먹을 수 없지만 그 방언을 가지고 막 기도했을 때 그 모든 죄를 이제 성령이 해결을 시키는 거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렇지만 우리가 해결해야 될 부분은, 입술로 고백해야 될 부분은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셔가지고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통곡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죄를 끊어내게끔. 근데 정말 그게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이 천국에는, 그러니까 또 뭐가 있냐면요. 네, 천국 저 왔다 갔다 하네. 아가서의 동산이 있습니다. 아가서 여러분 읽어보셨죠? 아가서. 아가서 읽으면 좀 어때요? 좀 이렇게 그, 우리 말로 좀 멋쩍죠? 좀 표현이, 좀이, 좀 표현이 좀 그러잖아요. 근데 아가서를 제가 주님이 아가서를 가져와서 아가서를 들어갔어요. 아가서는 어디가 있냐면 해변가 옆에가 딱 있어요. 아가서가 동산이에요. 쫙 동산. 솔로몬이 그 아가서 동산에 있잖아요. 술람미 여인하고 이렇게 한 것처럼 아가서 동산의 입구에 딱 들어가면요, 그 꽃밭에서, 아가서는 완전 꽃밭이에요. 꽃밭 동산. 꽃밭에서 그 향기가 이렇게 날라오는데요. 향기가 어떻게 날라오냐면은 그 저기 뭐야 이렇게 그 우리 이 저기 뭐 잠오세요? 목사님 피곤하신가 보네. 저기 뭐야 향기가 그 벚꽃이 있잖아요. 벚꽃이 이렇게 그 이 저기 꽃잎이 차차차차 떨어지잖아요. 날르잖아요. 이렇게 얼마나 멋있잖아요. 날르면 그것처럼 향기가 그렇게 확 날라와요. 아가서 동산에서 향기가 날라와가지고 나를 덮어버려요. 내가 아가서 동산에 가서 기다려버렸잖아요. 향기 때문에 취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향기가 너무너무 취해가지고 팍인데 주님이 너는 그렇게 좋으냐 그러더라고요. 네, 너무너무 좋습니다. 내가 좋으냐 그러더라고요. 네, 주님은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표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주님은 너무너무 좋습니다. 주님은 정말 나의 전부십니다. 막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그 아가서, 여기가 아가서의 동산인데 네가 이게 동산에 들어오기 직전에 딱 들어온 동시에 여기서는 사랑이 싹 트니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랑이 막 사랑이 이게 넘쳐나고, 막, 사랑이 넘쳐나가지고, 이게 막 그냥, 취해버리는 거예요, 사랑에. 주님의 사랑에. 그게 주님의 사랑이래. 그래서, 아가서는 좀 읽을 때 좀 이상했는데요. 그러니까 주님이, 아가서가 얼마나 나를 갈망하면서 지금 쉬는지 아느냐? 그러면서, 솔로몬도 그 많은 영광도 이 꽃 하나만도 못하다 그랬지 않냐? 그러면서, 너무나 이거는 나를 갈망하면서 지금 쉬니라. 그러면서 그 아가서 동산을 데려갖고 주님과 아가서 동산을 이렇게 다녔어요. 너무너무 꽃이 아름답고 꽃들도 나비들도 이 거기에 꽃은요 이런 꽃이 아니에요. 그 이 색채감이 완전히 그 살아 움직여요. 그래가지고 무슨 장미 그러면 장미가 이렇게 장미가 커가지고 이렇게 장미가 이렇게 와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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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완전히. 그리고 나비도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비가 이런 조그만 나비가 아니고 엄청 큰 나비예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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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표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금 천국은 할렐루야예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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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그리고 할렐루야 찬양만 나와요 거기는. 그래가지고 그 아가서 동산에서 이제 주님과 이렇게 이제 사랑이 엄청 이제 사랑이 되게 충만하게 임했어요. 이게 사랑이 충만하게 임하니까 주님 사랑이에요. 그렇게 주님을 이렇게 사랑한다고 고백을 해야 되는데 제가 하지 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맨날 울어요. 또 우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그 사랑의 고백을 하지 못한 것은 네 마음이 강팍해서 그렇게 안 한 것이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을 많이 하세요. 너무나 주님은 이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이렇게 할 때 우리 주님은 너무 기뻐하세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사랑해요. 주님 감사해요. 이럴 때 우리 주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셔. 그 감격을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기뻐해. 그래 그래 그러면서 우리 주님은요 막 안아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머리에다도 축복 기도해 주시고 막 그래요. 그래서 그 천국에서 또 무릎을 꿇으라 해서 딱 무릎을 꿇었어요. 무릎 꿇으니까 그 방언 기도를 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방언을 제가 기도를 했어요. 딱 기도를 하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방언을 한번 해라, 또 방언을 다시 해라, 방언을 교정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방언을 해봐라 그러면서 저기 먼 산을 향해서 방언을 해라 그러더라고요. 제가 먼 산을 향해서 방언을 쫙 했더니 그 산이
딱 불이 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방언의 이력은 이런 것이란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휴거가 될 때요, 방언으로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사단의 세력이 있잖아요. 이게 성령이 그 방언을 할 때 그 사람을 점령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몸에서 이 육이 신령한 몸으로 슉 빠져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방언으로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 기도의 이력이 엄청나요. 방언으로 여러분도 기도를 많이 하세요. 그래가지고 그 방언 기도를 해가서 번역해주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보좌 앞에 이제 멀리, 하나님 보좌가 멀리 있는데 거기에서 주님께서, 여기에서, 하나님 보좌 앞으로 딱 갔어요. 주님이 왜 나사로를 살릴 때 그랬잖아요. 무덤에 앞에 가서 뭐 무덤을 돌을 옮겨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죽은 지 나흘이 됐는데, 썩은 냄새가 나나이다 그랬잖아요. 마리아가. 근데 그 주님께서 네가 믿으면 하나님 영광을 보리라 했는데 그 장면을 주님이 딱 이렇게 주시면서 보고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딱 봤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딱 기도를 해요. 이제 나사로의 무덤이에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나의 기도를 들으신 걸 믿습니다. 이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명령을 하거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한테 보여준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그러면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요. 그러니까 명령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가르쳐 주시고. 주님께서 이제 여러 가지 많은 것들 같이 책 어제 읽으셨어요? 안 읽으셨죠? 네, 오늘부터 읽으세요. 이 책 속에 다 있어요. 이게 제가 이제 말씀을 이제 중요한 부분만 이렇게 하는데요. 책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읽으시고. 정말로 오늘 그 이걸 하려고 하진 않았는데 또 이제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조금 졸으신 분들이 있는 것 같아. 피곤하신 것 같아 좀. 근데 이제 빨리 끝낼게요. 그래서 여기에 그 뭐야 아까 이 제목이 어젯밤에 내가 기도하면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목사님께서 이렇게 주제를 이제 잡으시고 이제 집회를 시작하셨는데요. 이제 이 새 일을 행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제 이렇게 제가 의문을 던졌어요. 그랬을 때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를 이제 영감을 주신 거예요. 저에게. 그래서 어젯밤에 기도를 하면서 무엇을 준비를 해야 될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그 신앙이 막 이제 그 뭐랄까? 그 꽃이 피고 열매가 맺으신 분도 있지만 꽃이 핀 분도 있고 싹이 나신 분도 있고 또 열매가 익으신 분도 있고 이제 여러 이제 층으로 돼 있어요. 이게 우리 주님은 그 모든 그 층마다 다 관리를 하고 계시는 거죠. 이제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이제 목자로 여기 세우셨잖아요. 그렇지만 모든 이게 총체적인 책임은 이제 주님께서 통치를 해 가시는 거죠. 이게 하늘나라는요 하나예요. 주의 백성들은 근데 하나니까 교회마다 다 다르지만 그 하늘나라 백성으로 딱 인을 치는 그 백성은요 하나로 주님이 딱 묶어놔요. 그래가지고 그 다른 사람 다른 목사님 밑에 있지만서도 주님이 통치하고 있어요. 거기 교회가 이상이 있다 싶으면 옮겨요. 주님이 딱 그 성도를 거기서 뿌리를 뽑아가지고 다른 데다 심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뿌리를 내리게끔. 그러니까 그거 중요해요. 주님이 그 큰 교회도 왜 옮기는 사람 있잖아요. 주님이 옮기시는 거예요. 그게. 근데 거기에 지금 있어야 될 사람은 또 거기 놔둬요. 이게 그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런 이제 층층이 이렇게 있는데 뭘 준비해야 하냐면 이곳에서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왜 출애굽했을 때 광야에서 하나님이 최초에 뭘 지시하셨어요? 성막을 지으라겠잖아요. 성막을 지으라겠는데 이제 여기서 여러분이 준비해야 될 건 뭐냐면 성막 중심의 삶을 살아야 돼. 이 교회 중심. 교회 중심의 이 삶을 살아야 되고 이제는 모든 것들이 어린아이 일을 벗으시고 이제는 정말 내가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런 사람처럼 목사님이 무엇을 맡겨주시면 그걸 정말로 디테일하게 딱 책임지고 할 수 있는 그런 그릇이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기도의 분량을 늘리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이 준비가 안 된다면 주님은 더 큰 데로 이제 옮겨주고 싶지만 거기 옮겨갈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여기서 그냥 자기 식구들끼리만 짝짝꿍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큰 데로 옮겼어요. 주님이 이제 그 밖에 이제 고아의 영이 잡혀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딱 모아 가지고 우리 목사님에게 딱 이제 맡기시려고 말씀을 이제 그 양육시키려고 딱 맡기면
이제 기존에 있던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짝짝꿍 짝짝꿍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온 곳이 이제 불편한 거야.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그 이 오래된 사람들이 이제 나중 온 사람을 이제 셈을 내기 시작하는 거죠. 큰 교회는 거의 그런 게 세요. 엄청 세요. 터세라고 그러죠.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의 믿음의 분량이 커져서 그분들을 감쌀 수 있는 그릇이 돼야 돼요. 그래야만이 그분들이 아무리 목사님이 그분을 안고 이뻐하고 뽀뽀를 해줄지라도 여러분들 사랑만큼 되는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이제 왔기 때문에 믿음의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 목사님이 그 모든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가지고 쏟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런데 여러분들 이제 그거 자기는 안 이뻐한 것 같고 이제 그러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은 이제 그 벗으셔야 돼. 그런 것들. 여기서 훈련이 돼야 돼요. 훈련이 되려면 기도를 해야 돼, 기도. 기도를 하루에, 하루에 한 2시간 하신 분. 기도. 2시간. 예. 3시간. 4시간. 5시간. 사실은요, 이 마지막 때는 5시간 해야 돼요. 5시간 해야 성령의 임재 안에 들어갑니다. 왜 그러냐면, 너무 마귀가 싸놨기 때문에요, 기도를 1시간, 2시간 이렇게 해도요, 그 혼의 생각이 영을 지배해버려요. 그래가지고 기도를 막 하고 있는데 기도를 함차해서 그냥 지성소 문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마귀가 너 가스레인지 안 잠그고 왔잖아. 딱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 딱 혼이 영을 딱 눌러버려요. 그래가지고 집으로 막 가는 거예요. 그래 내가 가스레인지 안 잠그고 왔을까? 가보면 가스레인지 잠가져 있네. 기도를 방해한 거죠. 그러니까 그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성전에서 엎드리는 시간이 많아야 됩니다. 그래서 5시간은 기도를 해야 돼요. 5시간 기도를 하는데 한 번에 그렇게 다 할 수는 힘들어요. 직장생활 하는 분도 있고 근데 새벽에 거의 1시간 반이나 2시간. 예? 이제 새벽기도 끝나고요. 그리고 이제 출근하시면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점심시간에 점심 식사하고 1시간. 그리고 이제 퇴근해가지고 성전에 와서 이제 1시간이나 2시간. 그럼 5시간 돼요. 그렇게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이렇게 성전 문은요, 항상 열려져 있는 상태가 돼야 돼요. 교회가 성전문 닫아져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은 앞으로 5시간까지는 뭐 해도 3시간은 기도할 줄 믿습니다. 네. 아멘 했어요? 아멘. 하나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아멘. 이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3시간 기도를 하면 아주 그냥 아는 이 열린 교회가 아주 그냥 들썩들썩 하겠네요. 정말로 여러분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주님께서 여기를 보내주셨잖아요. 하게끔 만들라고. 그래서 주님이 이제 기도문을 열어주신다고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도 잘 되실 거고 또 여러분들이 또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 막 이제 좋은 일이 일어나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이제 성전을 이제 하나님이 이제 새롭게 일을 행하시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 영혼을 위해서 하늘나라에 뭐를 해야 돼요? 집을 지어야지, 집을. 그러니까 집을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막 기도로 심고 물질로 심고 찬양으로 심고 막 심어야 되잖아요. 전도로 심고. 그죠? 그러니까 바빠요. 그러니까 막 심어야 돼요. 그래야 하늘나라의 천사들이 내 집에서 막 바쁘게 일을 해요. 근데 내가 재료가 없으면 천사들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얼마나 슬프겠어요. 천국에 가서 집이 없으면. 슬퍼죠. 우리 시어머님처럼 문 밖에 바로 그냥 마당인데. 얼마나 슬프겠어요. 십일조를 안 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일조는 농부가 가을에 농사질 때 그 뭐야 씨를 벼를 모짜리를 해가지고 벼를 심잖아요. 그 모짜리 할 그 나락이라 그러죠. 벼를 갖다 먹어버린 거 똑같아요. 그러면 그 한 해 농사를 못 짓잖아요. 이게 십일조는 마중물이야 마중물. 10분의 1의 어떤 율법의 개념이 아니라 10분의 1이면 이거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최초의 11조 했잖아요. 이게 사랑이라고 그게 하나님의 표현한 거야. 아브라함이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랑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10을 드려야 돼. 사실은 우리가 전 재산을 다 드려야 돼. 그래도 그 사랑 우리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신앙 고백 표현을 해라. 내가 1만 가져와라. 그래가지고 그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게 이제 어떤 율법에 꽉 매여 갖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신앙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이게 먼저 주님께 드린다는 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이거를 띄어먹잖아요. 띄어먹으면요 신앙도 흐트러져 버려요. 질서가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지상에 성전이 있잖아요. 성전이 있는데 그 예물을 통해서 성전이 또 이렇게 지어져 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루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것들이 없으면은 이제 질서가 없어져 버리죠. 뭐 십일조도 안 하고 뭣도 안 하고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 이 전교사는 누가 내며 저기 뭐 물 쓰는 건 누가 내고 목사님이 어디서 아르바이트 해갖고 낼까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이렇게 질서대로 이루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일조는 절대 띄어먹으면 안 돼요. 그 수도 이렇게 펌프질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마중물 바가지 한 갈 넣어야지 나오잖아요. 똑같아. 그걸 먹어버리면 물을 길러서 먹을 수가 없어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물질을 드리면요 정말 중요해요. 그 신앙이요 막 흐트러진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 100% 물어봐요. 헌금 안 해요. 정말로 주님 앞에 마음에서 우러나서 예물을 드리고 많든 적든 예물을 드리고 이런 사람은요 신앙 고백이 뚜렷해요. 그래가지고 정말 흐트러지지가 않아. 자기가 어려운 일을 겪어도 말씀으로 딱 서지 그 사람은 절대 넘어지지가 않아요. 근데 예물을 안 드리고 이런 사람은요 흐트러져 버려요 신앙이. 너무 차이가 납니다. 그게 정말 중요해요.